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에서는 최근 경관이 빼어난 등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착공돼 2020년이면 완공될 예정이어서 등대 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영일만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포항 연암갑 등대입니다. 지금은 나무에 둘러싸여 접근조차 힘들지만 3, 4년 뒤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140억 원을 들여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와 둘레길, 해양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등대 관광 벨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2020년까지 890억 원을 들여 연암갑 등대와 양포항, 변곡항 등 7개 항의 등대를 체험 관광 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막바지 설계 작업이 한창입니다. 280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 행남 등대에는 저동항을 잇는 바다 위 보행교가 건설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의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7개 등대에 대한 시설 공사가 끝나면 등대 마을이나 사진 찍기 좋은 등대 명소, 등대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한 60%, 70% 이상이 등대 주변에서 조금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경관을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등대 관광 벨트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바닷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등대가 있으니까 뭐 저 개발이 된다니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저는 역시 너무 반갑고 장사하는 입장으로 손님 많이 오시도록 좀 기대합니다. 어선의 GPS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본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등대가 이제는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의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첫날 독립문화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수백억 원씩 투입해 예산 낭비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역사도시 문화관과 신라역사관, 신라그랜드바자르 조성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수백억씩 투자할 예정인데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보면요. 전가 사업비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전방 중공 유사성도 망파하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또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또 경주문화재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창작 뮤지컬 최치연의 대구 공연과 관련해 시의회가 최근 추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무리하게 경주시장이 예산을 전용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가지고 이사장님 결재를 맡아서 공연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예산 삭감됐는데 그걸 그 전용해가 했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07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독립모골문화관이 지금껏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순희 의원은 보조금이 목적외로 과다하게 사용되는 등 부실 운영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며 경주시가 위탁 운영을 직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모골상 그 회의비만 해가 429만 4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심사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심사비가 1920만 원입니다. 심사비가. 이 밖에도 서호대 의원은 90억 원의 예산이 드는 경주문화원 신축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북 지역 초중고교 62곳의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과다 검출돼 교육청이 사용 금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특히 포항 제철중학교 운동장에서는 기준치인 90mg/kg의
67배에 해당하는 6,076mg/kg이 검출됐고 포항 청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3,303mg/kg의 나비 검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조사 대상학교 161곳 가운데 조사를 완료한 95개 학교 중 62곳에서 나비 검출됐다며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6월 말 이후 긴급 예산을 마련해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지역 R&D 기관의 연구 성과와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해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창조경제센터는 오늘 기술 이전 사업화 기술 장터를 열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R&D, 즉 연구개발 기관이 지역 기업에게 꼭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덜고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이 그런 뭐 장비라든가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달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리스트나 그 테크노파크 같은 데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번 기술 장터에선 두 개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연구개발 기관들의 기술 거래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도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5개 지역 기업이 28개의 기술을 이전받았고 14억 원의 수출 계약도 체결됐으며 올해도 이미 56개 기업이 기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술 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6억 원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R&D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전해서 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이 되고 우리 지역의 산업이 다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와 기술 이전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4%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0.12% 떨어져 전국 두 번째로 많이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8주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고 대구, 경북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내림세를 보이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설린병원의 회생 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부산 은성의료재단의 인수 합병을 통한 설린병원 회생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동대는 오늘 법인 이사회를 열고 설린병원의 회생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포항시 북구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측이 제시한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린병원은 오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회생계획 인가 의결을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전남의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도서벽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울릉지역 관사에 방범창을 교체하는 한편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의 도서벽지학교의 관사는 모두 1,300여 곳이지만 CCTV는 전체 관사의 2.2%인 30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초임 교사를 산간 오지에 발령하다 보니 56.6%가 여성이라며 관사나 사택 거주자 요구를 파악해 CCTV를 설치하는 등 경찰과 연계한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시가 출판되지도 않은 특정 작가의 소설책 구매 예산을 편성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소설책 구매 예산 1,900만 원의 집행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연호랑 세우녀 설화를 담았다는 이유로 나오지도 않은 소설책 구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며 구매 예산 집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작가가 스스로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일부에서 이 작가가 지난 총선 때 모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력이 소설책 구입의 배경이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시는 연호랑 새우녀 설화가 포항의 정체성과 부합해 이를 알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뮤지컬 제작에 우려를 나타내고 무리한 뮤지컬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월 경상북도의 1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뮤지컬 제작을 어떠한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2차 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들어 박정희 생가복원 289억 원, 생가주변 테마공원 조성 705억 원 등 전국적으로 167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 박정희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각각 14억 원씩 28억 원을 들여 뮤지컬을 제작하고 별도로 구미시는 40억 원을 들여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항에 3년째 방치되다시피 정박했던 포항 울릉간 여객선 아라퀸즈호가 매각돼 부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포항 울릉 노선에 취항했다 한 달 만에 운항을 중단한 3,400톤급 아라퀸즈호가 구항을 떠나면서 포항 구항의 부도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포항 구항에는 1,249톤급 원진 5호와 106톤급 삼봉호만 장기 계류 선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해안 침식과 연안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연안 발전 포럼이 오늘 포스코 국제원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주최한 포럼에는 전국 연안 담당 공무원과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경북 지역 연안 침식 현황과 이에 따른 침식 대응 기술 그리고 정부의 연안 정책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틀째인 내일은 포항 운하와 복원 사업 중인 송도 해수욕장을 견학합니다. 연안 포럼은 지난 2011년부터 열리고 있는데 서울과 여수, 부산, 동해, 보령에 이어 올해 여섯 번째입니다. 흐린 날씨가 이틀간 계속됐는데요.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점점 오르겠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요 며칠 동안에는 비 소식이 있었죠. 내일은 우산 안 챙겨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는데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기온도 점점 끌어올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5도, 경주 29도가 예상되고요. 토요일인 모레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경북 남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보다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5도, 영덕과 경주 17도, 포항 19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2도, 영덕 26도, 포항 25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8도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입니다. 내일 동해전 해상에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맑고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3일간 포항 문예회관과 해도공원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지휘자 금남세와 함께하는 클래식 콘서트가 7시 반부터 문예회관에서 유료로 열렸고 내일은 오후 8시 해도공원에서 거미와 박구윤 등 인기 가수와 시립 고향악단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또 마지막 날인 모레도 해도공원에서 성악가와 바이올린, 색소포 연주자들이 시립 교향악단과 함께 클래식 축제를 엽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오늘 철강의 날을 맞아 올해 철강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했습니다. 철강기술상은 자동차용 초고강도 강판을 개발한 서석종 포스코 수석연구원이 수상했고 철강기능상은 현대제철 이종근 기장이, 철강기술장려상은
박사윤 동부제철 부장과 이성재 포스코 파트장이 받았습니다. 철강상은 철강 기술인과 기능인들의 연구 개발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1982년 제정돼 33년간 132명이 수상했습니다. 포항제철 지곡초등학교가 오늘 교내 강당에서 6학년 172명 전원이 자신들의 그동안 준비한 어린이 박사 논문을 발표하는 사이언스 페어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논문에는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과 콜라의 탄산을 덜 빠지게 하는 방법, 여름철 물을 빨리 얼리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포스텍과 철강대학원 학생 9명과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4명, 그리고 과학전공 학부모 2명이 멘토로 참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포항신항에서 중국인 선원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화물차 기사 30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포항신항에 정박 중이던 캄보디아 선적 고철 운반선 A호에서 몰래 빠져나온 중국인 선원 48살 엘모 씨를 자신의 덤프트럭을 통해 포항시내로 이동시켜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